안녕하세요. 마인드 골프입니다. 마인드 골프의 에티켓 골프 제 여덟 번째 샷 시작합니다. 네 이번 여덟 번째 샷 주제는 그 골프의 그 통계에 관련한 이야, 이야기들인데요. 주로 이제 오늘 이야기 하려고 하는 주제는 GIR, 뭐, 페어웨이 히트, 뭐, 샌드 세이브, 뭐, 스크램블링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골프를 하는 것도 그렇고 각종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은 그런 통계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 통계라는 것이 이제 주는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어떠한 골프를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지금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숫자적으로 이제 보는 그런 지표들을 좀 보여주는데요. 그러한 지표들에 이제 그 반영된 그 숫자들을 보면서 우리의 어떤 경향성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드라이버를 잘하고 있는지, 아이언을 잘하고 있는지, 뭐 퍼팅을 잘하고 있는지, 뭐 쇼게임을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숫자적으로, 우리 감으로 볼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감도 대체적으로 맞긴 하죠. 근데 우리가 좀더 숫자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지금 연습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쪽에 좀더더 집중해서 보강을 하는 것이 좋고 어떤 부분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려면 그런 통계를 좀볼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런 통계는 실제 우리가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지만 그 골프 중계를 하다 보면은 그런 통계에 대한 각종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 용어를 이야기 했을 때 그러한 그 용어가 그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그럼 그 선수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좀더 이해하려면 그 골프에서 나오는 통계, 그 통계에서 쓰는 또 단어들을 좀더 이해한다면 우리가 좀더 골프를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연습하는데도 또 어떠한 자신의 실력을 향상하는데도 방향성을 잡는데도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인드 골프 같은 경우는 이제 스코어 카드를 적을 때좀 다양하게 적는데요. 자신의 스코어 카드를 하나를 가지고서 이제 적는 편인데요. 마이돌프 같은 경우는 적을 때 이제 쓰는 지표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홀이다. 1번 홀이다. 그러면 그 1번 홀에 대해서, 한 홀에 대해서 적는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홀에 기본적으로 점수가 있죠. 스코어. 스코어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가 8을 하면은 보통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오버한 숫자만 적잖아요. 만약에 여기다 8을 했다. 그러면 0으로 쓰는 거죠. 그 다음 쓰는 지표가 오비를 했는지 오비 OB, 오비가 났으면 오비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했으면 뭐 했다고 하나 하나 했다고 하고 안 했으면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제 긋고요. 그 다음 또 표현하는 것이 이제 해저드에 들어갔는지 해저드 해저드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또 표시를 하고요. 8을 했으니까 해저드에 안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다음 페어웨이 히트가 있습니다. 페어웨이 히트. 말 그대로, 그, 페어웨이의 그 드라이버, 소위, 소위, 얘기하는 드라이버지만, 실제 뭐 드라이버 아니고 3번 우드나 다른 아이언 티샷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티샷을 한, 페어웨이, 그 티샷을 한 공이 페어웨이에 떨어졌는지, 페어웨이 히트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떨어졌으면 1이라고 하고 아니면 마이너스라고 하고. 그래서 이 1번 홀에서는 페어웨이에그 티샷이 잘 떨어졌고, 그 다음에 그 GIR, GIR이라고 합니다. GIR은 뭐냐면, 그 조금 이따 예를 자세히 설명할 텐데요, GIR은 Green In Regulation입니다.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정규온이라고 하죠, 정규온. 그래서 이건 좀더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파 4에서 같은 여기가 이제 만약에 파 4였다, 그러면 두 번째 샷이 그린에 잘 올라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GIR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샌드 세이브라는 것도 합니다. 그래서 벙커샷을 했다면. 벙커샷을 잘 했는지를 보는 게 샌드 세이브고요. 벙커샷은 뭐안 했으니까 뭐 이렇게 표시하고. 그다음에 또 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크램블링이라고 합니다. S C R A M B L I N G. 그래서 보통은 스크램블링이라고 해서 SCR이라고 쓰는데요. 이런 것도 뭐 g i 를 했으니까 이거는 뭐안 했다고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으로 퍼트 개수를 씁니다. 그래서 투 퍼트 했다. 그래서 마인드 골프는 이렇게 1번 홀 2번 홀 3번을 이렇게 해서 18호를 모두 이런 통계로 이렇게 해서 적는데요. 이런 통계가 이제 각종 통계들이 어떤 형태를 표현하느냐라는 것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오늘 이, 이 통계 중에 통계 지표, 통계 지표 중에 오늘 좀 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이 GIR과 뭐 스크램블링입니다. 거기에 약간 더해서 샌드세이브까지 같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GIR, 스크램블링, 그리고 또 샌드 세이브 이런 이야기들은 통그 중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요. 여러분들과 이제 다른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골프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아, 그그 그 사람의 뭐 GIR 너는 GIR 보통 몇개 하냐. 이제 그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이제 그 골프 실력도 좀 이야기를 할수 있는 굉장히 좀 많이 쓰는 용어이기도 하고 실제 선수들의 어떠한 그 성능, 그 능력, 어떠한 그 실력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지표들을 보면서 좀더알수 있고요. 이러한 지표들은 뭐 각종 그 투어의 그 통계 그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PGA 투어는 마인드홀프가 기억하기로는 PGA 투어 c o m 의 stat이라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가 보면 이런 이런 지표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통계 지표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지표들을 이제 각 분야별로 이렇게 누가 제일 잘하고 누가 몇 퍼센트고, 오 퍼센트가 아니더라도 누가 몇 점이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평균 그그 그 평균이 아니고 그런 걸로 이제 그 각종 선수들의 어떠한 부분을 누가 장타는 누가 잘하고 또 퍼팅은 누가 잘하고 쇼 게임은 누가 잘하는지를 이런 통계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릴 거는 뭐그 깊이 있는 아주 자세한 것보다는 가장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또 실제 우리가 또그 쉽게 볼수 있고 쉽게 우리의 이러한 지표로 우리의 지금 트렌드가 어떤지를 좀알수 있는 이 GIR 그리고 스크램블링 뭐 퍼팅, 퍼팅 같은 경우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스크램블링 이 정도 네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먼저 이 GIR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GIR은 방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GIR은 Green, In, Regulation입니다. 그래서 RG라고도 표현하죠. 그린 레귤레이션 한국말로는 정규온입니다. 정규온. 그래서 정규온을 했냐 안 했느냐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규온은 뭐냐면 퍼팅을 각 홀마다 그 퍼팅을 두 번을 한다라는 걸 제외하고 나머지 타수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파3 같은 경우는 퍼트를 두번 한다고 하고 이제 하나를 빼면 한 번에 그린에 올리는 거를 그래서 정규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파3 같은 경우는 보통 티샷을 그린에 올리는 걸 목적으로 이제 맨 처음에 치잖아요. 그래서 파3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그린에 올라갔으면 그걸 GIR을 했다고 합니다. GIR에 성공했다고, 정규온을 했다고 하고요. 파4 같은 경우는 두 번이겠죠. 두번 이하의 샷으로, 뭐, 티샷이 곧바로 올라가는 것도 정규온을 했다고 볼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파5 같은 경우는 세 번. 또는 그 이하의 그린에 올라간 것을 정규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파5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샷이, 그리고 파4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샷. 그래서 보통 이제 파4가 제일 많으니까 파4에서 세컨샷이 올라가는, 방금 전에 마인드 골프가 파4에서 세컨샷이 올라갔고, 투 퍼스를 했기 때문에 파를 한 거죠. 이런, 이렇게 통계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규온, GIR은 그각그 그 홀의 구성에 따라서 퍼팅을 두 번, 제외한 나머지 그 타수 또는 그 이하로 이제 그 그린에 올라갔을 때 정규 운을 했다고 합니다. 어이 말은 뭐냐면 G.I.R. 같은 경우는 티샷 이 페어웨이 히트 같은 경우는 그 티샷을 한 것이 페어웨이에 떨어졌느냐 아니냐, 페어웨이냐 아니냐라는 그런 티샷의 정확도를 보는 측면이라면 G.I.R.은 보통의 이제 아연을 제일 많이 하죠. 아연 또는 하이브리드 우드 같은 그런 세컨샷이나 서드샷을 치는 그런 클럽들의 그 정확도를 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뭐 참고로 이야기 드리면 페어웨이 히트는 총몇 번의 기회가 있을까요? 어, 쉽게 생각해 보면 파3 같은 경우는 페어웨이 히트라는 게 없죠. 그린을 직접 공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골프장 구성이 파3가 4개 있고 파5가 4개 있고 파5가 10개 있죠. 이게 일반적인 파72홀 기준으로 이야기 드리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파3가 총그 4번 있으니까 페어웨이 히트는 총 14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파3 4개를 빼면 18개 중에 4개를 빼면 10, 18개 중에 4개를 빼면 14개가 있는 거죠 그럼 gir은 총몇 번의 기회가 있을까요? gir은 파3도 gir 그 할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파3총 gir은 18홀 중에 18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어웨이 히트와 GIR은 퍼센테이지로 표현을 합니다. 몇 퍼센트에 성공을 했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페어웨이 히트는 총그 18홀 플레이를 한것 중에 X번, 14번 중에 몇 번을 했느냐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페어웨이 히트를 총 7번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의 페어웨이 히트율은 50%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에 한 번은 페어웨이 히트를 했다는 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GIR은 뭐냐면 18번, 파3까지 다 포함이 되는깐, 그러니까 그런 GIR은 총 18번 중에 몇 번을 했느냐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GIR이 이 사람이 뭐, 어, 6번 했다. 18번 중에 6번 했다. 그러면 33%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 자신이 GIR이 얼만큼 좋으냐는 그만큼의 세컨샷, 서드샷, 소위 얘기하는 아이언샷이나 그 그린을 공략하는 샷이 굉장히 얼만큼 좋고 나쁨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페어웨이 히트는 그 사람의 티샷 주로 이제 드라이버가 되는 경우가 많죠. 드라이버의 그 페어웨이 적중률이 얼만큼 좋으냐를 표현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 사실 잘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 특히 팔을 많이 만들려면 사실은 페어웨이 히트보다는 GIR 지표가 더 관련이 있겠죠 왜냐하면 페어웨이 히트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러프나 그런 다른 곳에서 그린을 올릴 수 있는 기회는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GIR을 많이 못했다고 한다면 퍼팅을 무조건 한번 정도를 해야지 팔을 할수 있겠죠 왜냐하면 한 번에 그린에 두 번째 사실 그린에 못 올라갔기 때문에 그린 주변에서 잘 붙여서 원 퍼스를 해야 다시 얘기하면. 여기가 음, 그리,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게 좋겠네요. 여기까지 이해하셨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T 박스고 티박스에서, 팝4라고 가정하죠. 티박스에서 친 공이 이렇게 페어웨이에 떨어졌고, 여기가 그린이면, 여기서 친 공이 이쪽으로 날아가서 그린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페어웨이 히트는, 페어웨이 히트는 했지만, 실제 GIR은 GIR을 하지 못한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잘 붙여서 한 번에 세 번째 샷을 이게 첫 번째 샷, 두 번째 샷, 여기가 세 번째 샷을 쳐서 네 번째에 넣으면은 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 GIR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파를 하는 것을 이제 조금 있다 설명할 스크램블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GIR을 하지 못했을 경우엔 퍼팅은 보통 두 번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물론 고수들은 원 퍼트 많이 하지만, 이 GIR을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팔을 할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GIR은 얼만큼 그 사람이 팔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또는 그린을 정확하게 잘, 방향과 거리를 정확하게 잘칠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물론 드라이버도 그렇지만, 이 GIR은 그래서 그 실제 얼만큼 그 사람의 스코어와 제일 많이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계를 보다 보면 아이 선수의 GIR (Green Regulation)은 몇 퍼센트, 몇 퍼센트라고 하면 50% 이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것이죠. 뭐 당연히 두번 중에 한번 올라가면 그열 번, 18번 중에 9번은 파할 수 있는 기회가 퍼팅 두번 만하면 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선수고요. 방금 전에 그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럼 이 스크램블링이라는 것이 뭐냐면 스크램블링은 GIR을 하지 못한 홀. 쉽게 얘기하면, GIR 한 홀이 Y 홀이면, GIR을 하지 못한 홀은 18홀에서 Y 홀을 뺀 거죠. 예를 들어서 이 Y 홀이 6번. GIR을 6번 했다 그러면, GIR을 하지 못한 홀은 12번이 되는 거죠. 이게 6이니까. 18에서 6을 빼면, 12번. 그래서 이렇게 GIR을 6번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스크램블링을 할수 있는 기회는 총 12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린을 올리지 못했을 때, 그린을 향해서 공략해서, 원 펏, 또는 원펏 이하. 그러니까 직접 공이 이렇게 들어가서 버디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들을, 이제, 스크램블링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 성공했다와,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이 사람이, 여섯 번의 GI를 했고, 그 다음에, 열두 번 중에, 한, 뭐, 여섯 번을 성공했다. 그, 스크램블링을 여섯 번 성공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스크램블링 능력은 50%가 되는 겁니다. 스크램블링 능력이 50%라는 건 굉장히 뛰어난 것이고요. 보통 이제 아마추어들 같은 경우는 뭐잘이 스크램블링 능력이 거의 0에 가깝죠. 특히 한 90개, 뭐한 100개 이상 치시는 분들은 이 스크램블링 능력이 거의 없고요.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그한그 그 90대 치는 사람들의 이제 GIR과 그, 어떤 스크램블링 능력을 이렇게 한번, 한번 유추를 해보죠. 꼭 그렇진 않지만 통계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90개 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90개. 보기 플레이라고 하죠? 보기 플레이어. 보기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기 플레이어가 그 정규 파 72, 파 72에다가 모든 18호를 다 보기했을 때. 그래서 90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90타 나오는 보기 플레이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모든호를 다 보기를 정도 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이보기 하는 수준이라고 한다는 것은 GIR을 사실은 거의 못 한다는 겁니다. GIR을 했는데뭐 3퍼스 했다든지 GIR을 못 하고 올려서 2퍼스를 했다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한 그 통계적으로 아마추어 통계를 이들그 구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추어 통계 중에 아마추어 통계 중에 그 90대 치는 사람의 GIR이 대략 18개 중에 한개에서두개 정도 됩니다 이 정도라고 보시면 그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한 100개 정도 치시는 분들은요 G.I.R이 0입니다 0 18개 중에 0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100개, 100개를 치는거죠 만약에 G.I.R을 했으면 퍼팅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건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100개 이상 치시는 분들은 두번째 샷뭐파4같은 경우 팟5는 세번째 샷 이내에 그 그린에 올리는 확률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이죠 본인이 한 어느 정도 타수를 치느냐, 에 당연히 이상은 이 GIR 더빵 풀어겠죠. 본이 인 얼만큼 정도에 치느냐를 보면 만약에 내가 100개 이상 치는데 아 그린 g i r 적중률, 그린 적중률이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오버인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g i r 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4가 4개가 있기 때문에 파3가 4개가 있기 때문에 4개 중에 한번 정도는 그냥 린 올릴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파4나 파5에서는 g i r 을 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떠한, 자신의 어떠한 그 스코어로 봤을 때, 이런 GIR, 그리고 또 스크램블링이 어느 정도, GIR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스크램블링 할수 있는 기회는 훨씬 더 많은 것이죠. 하지만 스크램블링의 기회가 많기, 많지만, 많 그걸 또원퍼스로할수 있을 정도로 붙이는 것은 또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스크램블링 능력도 많이 떨어지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쪽으로 올수록. 고수 쪽으로 가면 소위 얘기하는 80대 뭐 70대 치시는 분들을 갈수록 페어웨이트도 뭐 좋을 수 있겠지만 이런 gir 지표와 스크램블링 지표가 굉장히 좋습니다 마인드홀프도 뭐 70대를 계속 치고 있지만 gir이 보통 많이 할 때는 12개 아 많이, 할, 많이 할 때는 14개 정도까지도 하고요 그 스크램블링 같은 경우는 한50%한60% 정도를 합니다 뭐 그 좀더 이제 좀이 퍼팅과 관련해서 좀 스크램블링과 관련한 또 이야기를 할수 있겠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이 그린 주변에 왔을 때 이렇게 프린지, 프린지 또는 에이프론 같은 데 왔을 때는 사실 퍼팅으로 이쪽으로 치더라도 이거는 어프로치로 하는 겁니다. 퍼팅 개수 들어가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퍼터로 한 어프로치, 어프로치입니다. 실제 통계에 들어갈 때는 어떤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라 그린 위에서 한 것만 퍼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린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퍼팅할 수, 퍼터로 칠수 있는 그린이 아닌 지역에 있을 때 퍼터로 붙여서 원포트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도 이제 스크램블링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퍼터, 퍼팅의 개수는 그때는 한타로 치게 되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퍼팅, 평균 퍼팅 수는 많이 줄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보면 그 고수로 갈수록 이런 스크램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 그린 주변에서 소위 얘기하는 쇼게임이죠쇼게임으로잘 붙여서 원퍼 또는 그 이하에 직접 들어가는 그런 능력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 그래서 이제 g i 의 그린 레귤레이션과 그 스크램블링의 관계는 어,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해가 충분히 되셨을 것 같고요. 그 퍼팅에 관련한 지표는 퍼팅을 보통 그 디자인 한게 골프장 디자인 한 거는 퍼팅은 매홀두개 정도 하는 것을 그, 당연히 이제 파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파4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 치고 세컨샷 올려서 투 퍼트 해서 하는 그런 디자인은 보통 파72홀의 디자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 퍼팅은 36개. 18홀 곱하기 2개에서 36개 정도 하면은 그 잘하는 그 퍼팅이라고 이야기 하죠. 물론 80대 이하로 치시는 분들은 뭐 30개 정도 근처를 하고요. 더 적게 치는 그런 그 실력을 보이기도 합니다. 반면 또 이렇게 90개, 100개 이상 쪽 가면은 뭐2 퍼트 이상, 3 퍼트, 4 퍼트 하기 때문에 40개 이상 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퍼팅은 그런 지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계들을 자신이 이렇게 그 직접 스코어 카드에 적을 수도 있고, 뭐 앱에도 이런 걸 관리하는 앱도 되게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의 지표가 각종 스코어 대비 어떤 부분이 강점이고 어떤 부분이 약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고요. 그러한 지표로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 좀더좀 좀 연습을 하고 어느 부분을 좀 스코어를 실수를 줄여서 스코어를 줄이면 또 스코어에 좀 도움이 되는지를 좀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그 측면에서 오늘은 그 아마추어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골프 통계 지표에 대한 이야기들 해 드렸고요. 또 이런 것을 알면 다른 분들과 이런 골프 커뮤니케이션 할때너 요즘 뭐 GR 몇개 정도 하니? 너는 뭐 퍼, 퍼팅 평균 퍼팅수가 몇 개야라고 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좀 더, 이제 스크램블링을 이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너 스크램블링 보통 몇 퍼센트니? 이렇게 얘기하면 좀더 유식한, 좀더 골프를 잘 아는 그런 골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중계에서도 또 아나운서 해설가들이 이런 지표들을 또 많이 이야기하고 또 화면에서도 이러한 지표들을 많이 뿌려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보면, 아, 이 선수는 뭐 아이언샷이 좋구나 아니면 그린 미스는 굉장히 많이 하죠. GIR은 많이 성공하지 못하지만, 어프로치를 잘해서 스크램블링을 높으나 이런 것들도 볼수 있죠. 또는 뭐 자신이 좀 실력이 좋다면 그 어떤 선수들과 비교하는 각종 지표를 좀 비교하는 측면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골프장에 가시면 그냥 단지 스코어만 적는 것 뿐만 아니고 뭐 이걸 다 하기 힘들더라도 뭐 평균 퍼팅 수 또는 뭐 페어웨이 히트율 또는 GIR 이 정도만이라도 카운트해서 보시면 좀더 골프를 좀더 재밌게 하실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마인드 골프의 8번째 샷은 아마추어가 좀 참고할 만한 골프 통계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항상 마인드 골프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시고요. 이상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에티켓 골프 제 9번째 샷에서 만나요.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